광수야. 어, 이렇게. 너 혼자 와가지고 지금 네가 모든 카메라를 받고 있는 거야? 왜? 아, 이렇게 바로. 잘 지냈어, 광수야? 너 뭘 찍고 있는 거야? 방향이 그냥 서 있는 거 같은데? 너 누구 왔다? 일찍 오셨네요? 어, 나 더 빨리 왔어. 시간 때문에 온 거야. 설레어서 잠이 와야지 말이야. 형, 그렇게 할... 안녕하세요. 왔다. 우빈이 왔다. 우빈이 온 거 맞아? 와서. 야, 너 바보 찍으러 온 거 아니잖아. 야, 너 차에서 내릴 때 그런 표정 하지 마,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 경수야. 경수 왔어? 어, 경수. 경수 샵에 갔다 왔어? 경수, 아니, 경수. 넌 요즘 빛이 나는구나. 컴백하고 나서. 가자. 아침으로. 진짜 가게? 지금 여기 아니에요? 요거요. 맞아, 맞아. 들어가시죠, 형. 그래. 화장실도 한번 들르고. 광수 형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경 한번. 도배되어 있지 않지. 아니,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형한테 욕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욕 먹진 않죠. 내가 우리 집 가는데 왜? 왜? 뭐 가도 돼요? 그럼. 어 진짜? 어 그럼 가요. 가시죠, 어, 가시죠. 저 따라갈게요. 아 근데 이게 뭐 전참지도 아니고. 아니 농사. 아니 가도 모든, 돼. 일단 가도 모든 찍어보자. 아니 가도 다, 무조건 돼. 뭐, 어 해자. 어 나경 안녕. 저희 구경 잠깐 해도 될까요? 사실. 네네. 아니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광수님. 아 저희 홍보팀. 아 홍보팀. 네네네네. 저랑 어. 너무 친한 저희 가족입니다. 아, 다 가족이신 거예요? 나경아, 빨리! 너 미담 같은 거 얘기하고 빨리 해. 미담? 다 너무 친한 동생들인데 카메라 때문에 쑥스러워서, 진짜로. 여기네, 광수, 여기랑 여기. 어, 여기. 여기 갈까?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 뭐. 광수 형, 지금 약간 안절부절. 어. 아니, 들어가서 뭐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 근데 나... 광수가 소개를 좀 시켜주면 네네. 좋을 것 같아. 네. 6층에 뭐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고요. 와, 와 네. 이게 X집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너무 빠르니까 아... 다 꽉 잡으셔야 돼요. 에어컨. 엘리베이터 진짜 시원해. 카페. 어. 지금 뭐 난리 났다. 자. 아니 근데 지금 다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층을 가볼까요? 광수가 자주 오나요 여기? 처음 봤 처음 왔구나 너. 안녕하세요. 자주 안 오세요. 와 너무 좋다 사무실. 좀 앉아도 돼? 네, 그만 편하게 앉으세요. 다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끔 업무를 지칠 때 바람을 쐬면서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아. 그런 어떻게 보면 복지 시설이죠. 네. 덥죠? 야호! 저 지금 스트레스가 다 날라갔습니다. 스트레스가 날라갔대. 방 구경 시켜주세요. 그래, 가보자. 어? 어 안녕. 어 다 아는 사람이야. 와.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또 가족입니다. 집에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아 안녕하세요. 평소에 광수는 어떤? 그래. 천혁이 얘기. 배우님 팬. 아 예. 우리 그러면 7층에 대표님 한번 인사 한번 네, 드릴까요? 그럼! 아, 아니 뭐 안방 가는데 허락 받고 합니까? 오, 부모님 방 가는데 오 진짜 간판으로 왔어. 오 대박. 아니 근데 너무 멋있다. 와, 잘해놨는데. 거침없어! 와. 거침없는데 진짜 괜히 대박 손가락 안 계시죠? 진짜 아까 누군가가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후다다다가 뛰어요. 어. 지금 다 뭐 낮에는 또 미팅이라든지 업무가 주변 업무가 많으니까 그 위에 보인 룸다 여기도 바이스 프레지던트 여기도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요? 왜 막 승환이 형 계시고 그래. 어, 문 잠겨있는데 안에서 열어야 되나? 아 이거 여기 우리 집 맞지? 없어 지문? 광수에 지문 없어? 응? 저 지문 없죠. 아,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배우 파트인데 광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네요. 아니, 아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 사장 근데 진짜로 광수 사진이 없어. 광수 사진 있다, 여기 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네. 있어요? 광수 여기. 사진.
소박하게 있네요. 근데 이제 동욱 씨는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어머, 이동욱 씨 사진 이렇게 크게 있네. 어? 여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와, 이동욱 씨 사진 여기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어? 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커피차 여기. 더 작잖아요. 이거 핸드폰 그거네. 바로 옆에 있는 장원영 씨 사진도 이 정도인데. 와. 이 회사는 이동욱님 회사네. 아니 일단 나오시죠. 응? 이동욱님 회사. 일단 어딜 가요? 네, 알겠어. 제가 사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실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뭔가 생각이 많아졌고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야. 진짜로. 그동안 즐거웠다. 아니 주한이 형 지금 마이크 차고 처음 얘기한 거 알아요? 맞아. 옛날에 주한이 형 러닝맨 나왔을 때 네. 범인을 찾는 거야. 어. 그 마피아 추리해서. 마피아 어.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다른 팀한테 들리게 하면 안 되잖아. 뭐 화장실에서 오줌 쌀 때 얘기하고 귓속말로 얘기하고 방송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약간 일로 와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나는 마이크 아니 주원이 형 때문에 나까지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왔어. 진짜 진지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인 사람인 거잖아. 아니 우리 그 정수 뒤풀이에서 형 왜 말도 안 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형이 이런 좀 엉뚱함?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점점 잦아지면서 이 형을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형 우리 계속 형 기다렸어요. 뭐 얘기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가겠다고 얘기하기에 뭐해서 그냥 조용히 빠진 거야. 난 개인적으로 4시 사회에 가장 안 왔으면 좋겠는 1위 주한이 형. 제일 왔으면 좋겠는 1위 기방이 형. 진짜 주한이 형 항상 모든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를 분석하잖아. 이거를 찝어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한이 형이 얘기한 걸 발견한 사람은 보진 못했어. 근데 그게 있잖아. 형 죄송한데 외계인2는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빈도 어떻게 보면은 쟤도 은근 뺀질거려. 우빈이도 되게 사실은 보면 얄미운 스타일인데 이 말투가 게, 그러니까 말투가 좀 융화시켜줘. 말투가 되게 천천히 말을 차분하게 하니까 이게 그 얄미움을 좀 녹여주는 거지. 그 목소리 보이 진짜 목소리 톤 좀만 높았으면 쟨 진짜 나 진짜 뺨 몇 번 날렸어. 그 당시엔 몰라 이 목소리랑 말투에 현혹돼서. 그래서 말 예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아 근데 난 농약 쳐놓은 게 어떨까 진짜 궁금한데. 더 추가적으로 자라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품목이 뭐라고 거기 비닐 안에 있는? 고수, 당근. 고수도 있고 무도 있고. 아욱, 쑥갓, 시금치, 청경채. 그런 건 다 죽었어. 다 안 자랐어. 형 죽었다는 아, 표현 말고 아, 아직 아, 태어나지 않았다고. 다, 죽지 않았어 형. 어, 아직 그래, 태어나지 않. 그래. 와 우리 도착해도 24분이에요. 좋네. 보통 몇 시에 도착해? 우리 오후에 오지 한 2시. 와서 점심 먹어. 오늘은 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업무가 많아. 양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부려 먹으려고 불렀다? 부려 먹는 건 아닌데 함께 하는 거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또. 에이 우리가 무슨 뭐. 에이 그냥 추억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좋다. 맛있는 거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함께 뭘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잖아. 아유, 그럼요. 어. 와 형 여기 풀 자란 거 보세요. 지난주랑 아 여기가 우리 저기예요? 어? 좀 자라 뭐가 올라왔는데 근데 저게 잡초 같다 느낌이. 잡초인가? 어. 와 근데 옆에 잡초 많이 자랐다. 아니, 풀. 아니 잡초 뽑았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 일주일 만에? 저거는 다시 갈긴 갈아야 되지 않아요? 아예 안 자랐잖아. 그냥 다시 갈아야 될 것 같아. 비닐 다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풀 자란 게 다 잡초네. 나 그거 모종 먼저 가지고 올게. 같이 가실까요? 그래, 두 개니까 시계가 붙어줘. 여기 회장님 계시는데 래프팅 그 협회. 네. 형님 여기 뭐 지역 통이시네요 여기. 아니 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 친한 사람들이지. 가족이야 가족.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하지. 그 다음 주에 이제
말복 파티 해주신다고. 그때 그러면 저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파티. 아니 근데 중복 말복 이런 거를 되게 철저하게 지키시더라고. 아이 우와. 우리 가봐. 어? 회장님 계신다. 말 돌리시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회장님 저희 뭐가 필요해요? 택배 시킨 게 집으로. 회장님 그리고 원래 이렇게 문자 잘 확인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 이틀 후에 나도 중복 파티를 1박 2일 동안. 아 그럼요 신점에 여기 있어요 여기. 말 저 지금 아 오 이게 배추고 상추. 이게 상추. 좋은 상태 좋은 거 같은데 형님. 이렇게 뿌리가 이미 내려 있으니까 네, 얘는 네. 훨씬 살 확률이 높겠네요. 선생님 저희 말복에는 말복에 해야지 말 목놀이 해야지. 네. 그래서 약간 파티 플래너 같으신. 아, 있지 그죠? 있지 나만의 게 있지 놀랄 걸. 지금 그럼 이거 오늘 심을 거예요? 네. 이제 아니면 뭐 이상한 게 많이 났던데. 다 잡초예요. 그거 다시 한번 밀게요. 뭘로? 그 로터리로 다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거 뭐 뭘? 큰 기계요? 큰 걸로 해야 돼요 그거. 그걸로 하다가 네. 오늘 하루가 더 안 돼. 나도 본 게 있는데 농사 모르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여기 동네 뭐 아는 형이 있는데. 아 진짜요? 그분이 그럼 운전까지 해주신. 왜냐면 트랙터는 일반인은 그죠? 몰기 힘들다고. 아니, 여기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네. 그거 한번 전화 해볼까? 받을라나 모르겠네 또. 이 형 되게 시크해가지고 아 반일하는 것 같아. 뭐 고추 딴다 그러더라고요 은님이 형. 여보세요? 예 형 접니다. 예? 바쁘세요? 아니 지금 고추 따고 있지 왜? 고추 딴다고? 아니 들을 말이라 트랙터 좀 필요해가지고 그러는데 예.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지금요? 알았어 내가 이거 갖다 놓고선 갈게. 얼마나 걸려요? 갖다 놓고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오케이. 아 그래요? 알았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광수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알아? 저 혹시 아세요? 그 TV에 나 알아요. 아 예.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예. 고랑도 내야 되는데 고랑. 아 고랑도 낼 수 있어요? 기계 가져오세요 형. 예. 알았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야. 전문가가 그런 거는 기계로 해야죠. 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아유, 큰일 했지 내가 뭐. 와, 진짜. 좀 웃겼어. 알아요. 알아요. 나 올해 들어서 제일 민망한 상황이었어. 회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하고 이제 요거 모종 신고 하면 오늘 대충 할 수 있겠네. 오, 저 저게 그 형! 로터리?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형! 형!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왜요? 형! 망 회장님이 아는 형님이 트랙터 운전기사인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오셔서 여기 대박. 한번 갈아주신대. 와 대박. 그게 이랑도 다 형 빨리 기방이 형! 기방이 형! 백! 백! 기방이 형 백! 기방이 형 백! 형님 그 망 회장님 친구분이 트랙터 하시는 분인데 대박 지금 고추 따고 계신다고 한 30분 있다가 오신대요. 오케이 알았어. 그 형 이랑 이것도 다 간격 맞춰서 해주실 수 있대요. 진짜로? 네. 저 형 열무 버리기 좀 아깝지 않아요? 먹을 수는 있는데 너 제대로 봤어? 네. 이빨 자국이 다 보이는 것도 봤지. 와 벌레가 붙어 있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먹고 있는 중이야. 벌레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 벌레가 지금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야 돼 우리 지금. 여기를 이만큼을 비닐을 다시 깔지 아니면 그냥 살려도 된다며. 이건 그러면 살리시죠. 이거는 새로 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어. 그냥 여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엎을까? 이거 못생겼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러시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장비가 오는 김에 볼까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어차피 그 트랙터 기사님 오시는 김에 여기도 그냥 밀어달라고 그럴까요? 다 밀어? 그럼 저거 어떻게 해? 빨간 무 빨간 무만 살리시죠. 그럼 저기 라인만 빼고 갈아달라고 그럴까? 저 동그라미 어떻게 해? 저거 다 엎어야 돼. 평지로 만들어야 돼. 아 근데 저거 없애버리기 너무
진짜 근데 비닐 심은 거 그대로 진짜... 심을 거면 심고 좀 속상하다. 동그라미 다시 그리면 되잖아. 아니 저거 지금 동그라미 되는 거 살리면 안 돼요? 의견이 막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차태현 형이 정리해버리든가 인성 형이 정리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다 그리고 잘 모르니까 농사 잘 모르니까 그렇죠.